기존에 3.5동 카고를 하셔. 근데 좀 더 큰 차로 증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하디 귀한 단종된 메가트럭. 일반 카고들은 압축이 많은데 요거는 후축이잖아. 후축을 찾으셨어. 엔진 소리 좋다. 요게 날개하고 다 교환을 한 거야. 바닥하고 차 봐봐. 그 사장님 차가 적재함이 광폭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품. 요즘에 카고들도 다 광폭을 쓰잖아요. 네. 운송 경기가 뭐 진짜 최악이거든요. 오히려 광폭을 좀 찾고. 그리고 뭐 3.5동 카고 같은 경우는 비 오면 일을 못 하셨잖아요. 작년까지는 뭐 비 와도 다 해서 이제 할 부분 갚았는데 네. 3.5동하고 4.5동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포도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주변에 그 톤수를 하시나 봐요. 뭐 4.5동, 5동 카고를 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빠진다고. 아, 그래도 윙바디가 안 나요. 여러 가지로 카고가 일거리는 많겠는데 많죠. 많은데 많은 만큼 비도 많이 와요, 사실. 그 뭐 비 맞는 거는 뭐 그거 뭐 감수하고 하는 건데 다른 그것도 매력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윙바디를 뭐 선하는데 깔끔하게 팔레트 뜨고 그래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뭐 자금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카고로 좀 하다가 나중에 저는 진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장님 차가 아깝거든요. 아까워요. 아깝고 저도 이제 저기 딜러지만 저도 차를 팔고 차를 사야지만 기운이 남잖아요.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장님 차에 그냥 광폭 윙을 올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8장짜리.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이거 4.5톤 카고 사는 것도 예를 들어 팔레트 짐이면 팔레트 뭐 7.4 해봤자 14개는 안 들어가고 12개가 맥심이거든요. 근데 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게 카고로 한다고 계속 뭐 4장만 싣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2장도 싣고 1장도 싣잖아요, 팔레트. 그러니까 5톤 짐들도 3.5톤 광폭 윙이 잡아먹어요. 아마 사장님 차는 4장 해가지고 8장이 최고인데 좀 더 긴 게 10장 들어가고 네. 8장인데 8장이면 5동 카고랑 비슷할 거예요. 아무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넘버도 그대로 가져가고 윙만 올려가지고 그렇죠. 카고는 윙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작업하면 비용도 크게 안 들고 어차피 샀다 팔면 강가고 맞잖아요. 넘버도 바꿔치기 하면 그런 거니까 전국에 메가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귀해요, 귀해. 메가를 정한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가성비나 이런 거 정비면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메가만큼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고 매물이 많이 네. 없어요, 사실. 중고 시장에 잘 안 나오죠. 계속 타죠, 사람들이. 카고들은 압축은 많아요. 압축은 많은데 네, 압축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짐이고 우리 카고짐들은 오히려 그냥 압축을 더 선호를 하고 무게짐 실는 분들은 비축을 해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 윙을 올리더라도 그게 최대치가 8m20까지 나오거든요. 아버지 뭐 하시노? 기대치야. 아침에도 차를 보고 갔어요. 비 올 때. 그래서 무늬가 많았던 거라 수동 걸어가지고 샀어요. 부산에서 또 새벽부터 KTX 타고 오셨어요. 부산에서. 내용은 아까 거기 오면서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3.5동 카고를 하셔. 근데 좀 더 큰 차로 증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하디 귀한 메가트럭 단종된 그 다음에 일반 카고들은 압축이 많은데 요거는 후축이잖아. 후축을 찾으셨어. 엔진 소리 좋다. 요게 날개하고 다 교환을 한 거야. 바닥하고 차 봐봐. 내가 탈 차처럼 에어컨이 덜 시원한 것 같아. 여기 스페이스 점검할 면식이 14년 말에 15년형으로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밖에 막 망리를 하던 차가 아니 회사에서 쓰던 거라 깨끗하죠. 이 정도면 벌써 10년 됐는데
2008년 이상부터는 다 내연저감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서 나와요. 검사하는 데도 문제. 그리고 배기 가스 문제 있으려면 기본 50만, 60만은 넘어야 돼. 영업으로 제대로 타면 1년에 10만도 타지 않아요. 사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저희가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엔진 헤드도 좀 열어 다 보실까요?